뉴스타파는 지난 시간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수십여 명이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베껴서 연구 실적을 가로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도 황당합니다. 한체대 교수 3명이 연구비 1천만 원을 받아 배드민턴 선수들의 요통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실제 연구한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나온 제자의 학위 논문을 베낀 것이었습니다. 골프 전공 교수가 멀리뛰기를 연구하는 식으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타부자 연구에 이름만 올리고 연구비를 받아가는 사실상의 연구비 횡령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의 연구부정 문제를 취재하던 제약진은 최근 두 편의 유사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2009년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2012년 무려 10명의 공동저자가 등재된 학술지 논문입니다. 네, 이거 파일 보시면은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이와 키, 체중은 물론 체지방까지 똑같지만 두 논문의 연구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박사학위 논문에는 연구 대상이 K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4명인데 학술지 논문에는 H대학 남학생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방법도 다릅니다. 학위 논문에는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1회 10분간, 주 6회, 총 2주간 실시했으나 학술지 논문에는 1회 15분, 주 4회, 총 4주 동안 한 것으로 나옵니다. 실험 데이터를 요약해 만든 표는 더 황당합니다. P 실험자 수가 16명이 아닌 17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P 실험자 수가 달라졌는데 실험 결과는 똑같습니다. 골반회전 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같은 연구 결과를 정리한 그래프인데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를 찾아보니 몸통 기울기 그래프와 일치합니다. 이처럼 7개의 그래프 중 5개가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베껴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하나 발견되면서 이 사람이 나머지 얘기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이 사람 이 논문은 어떤 조작이 더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논문 자체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을 쓸 때는 아주 사소한 것도 조작에서는 변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학술지 논문의 공동 저자는 모두 10명입니다. 지도 교수와 제1 저자 외에 한체대 교수 4명과 조교 1명, 그리고 다른 지역 대학 교수들까지 있습니다. 기존의 박사학위 논문을 사실상 그대로 베꼈었는데도 여기저기 오류투성이인 논문. 공동 연구자들이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아, 그냥 말씀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지도 교수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알아요. 교수자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일들이 한 논문만 있는 게 아니라 박사, 석사 애들이 이 밑에 10명씩이나 다 있는데 그런 애들을 다 일일이 다 어떻게 체크를 해줘야 네가 정리해서 네가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하면 네가 어느 정도 됐냐 안지 나한테 보여주고 내가 뭐 몇 개만 체크해주고 그냥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걸 일일이 제가 어떻게 다 봅니까? 더 황당한 것은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뒤 1년이 지났는데 학위 논문 지도 교수인 조준용 교수를 비롯해 한체대 교수 3명이 이 연구를 하겠다며 학교로부터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타낸 겁니다. 게다가 연구 책임자는 논문의 주제와는 크게 동떨어진 복싱 담당 실기 교수입니다. 저는 특기 생각을 전문적으로 뭐 태권도, 육상, 뭐 조종, 카누 이런 쪽에서 그 종목의 그 교수님들을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교수로 채용해서 실기만 가르치는 거예요. 실기 교수입니다. 실기 교수들은 연구 능력하고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연구할 그 재미가 없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유종만 교수를 만났습니다. 저희 복싱 담당이신데 그 배드민턴 연구를 하셨어요? 학교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하셨던데 네? 이거 연구비 횡령 아닙니까?
아니 교수님. 학생들의 훈련 시간에 맞춰 다시 찾아갔습니다.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다시 왔는데요. 배드민턴도 많이 움직이고 우리도 움직이면서 운동하고 민첩성이라든가 그런 스피드 훈련 같은 것도 그렇게 좀 복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유사한 종목이니까 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논문의 내용은 요통에 시달리는 배드민턴 선수들한테 어떤 치료를 해줄 건가거든요. 그래서 민첩성하고 스피드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인데 유사하기 때문에 좀 헛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싱 선수들도 요통이 있습니까?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아세요? 아닙니다. 유정만 교수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받은 교내 학술비는 6차례에 모두 2,100만 원. 그러나 연구 대상은 요트 선수와 태권도장, 스포츠클럽, 스포츠스타 등으로 복싱과 관련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한체대 내부 인사로부터 차마 믿기 힘든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체대는 자기 전공 분야하고 다른 논문을 쓰시는 교수들이 많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학교에서 교수님들 그 복지 차원에서 옛날 이정우 조장님 계실 때 복지가 너무 약하다 해서 교수님들한테 논문을 같이 3명, 4명 써도 같이 그 게재비로 복지 차원에서 35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 처음부터 된 건가요? 그게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연구비 횡령 의혹은 비단 유 교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댄스 스포츠와 에어로빅을 가르치는 양은심 교수는 골프와 핸드볼 분야 연구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해 1,0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는 기자의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립니다. 뉴스타파 황일승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아, 교수님이 그 쓰신 논문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언제쯤 다시 전화할까요? 문자를 보내고 재차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역도 실기를 담당하는 안효작 교수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 모두 2,1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축구, 사격, 유도, 조종 선수 등에 대한 논문을 썼지만 역도 관련 연구는 전혀 없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네. 그 뭐 복지비 차원에서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학술비를 지원하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뭐 많은 숫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원 아닌가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 축구도 매년 다른 종목으로 축구하시고 유도, 사격, 조정 체력에 관한 문제니까 네.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 체력에 관한 문제 우리 역도가 네. 체력의 기본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네. 좀 도와주고 서로 네. 그렇게 하면서 했는 거죠.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지급된 한체대의 학술지원비 내역을 분석해보니 실기 교수 41명 가운데 17명이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내용의 연구로 모두 1억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한국체육대학교의 독특한 연구비 지급 규정 때문입니다. 한체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수 전원에게 일정액의 학술비를 줍니다.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가 늘어날수록 연구비도 그만큼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한 연구에 투입된 교수가 7명이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 황일승 기자인데요. 이게 적법한 연구인가요? 왔어요. 잠깐만요. 아니요, 총장대행님. 아니,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쓰셔도 됩니까? 저희들이 낸 세금을? 국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쓰셔도 됩니까? 이게 한 건이 아니던데요. 한 체대 내에서. 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